그리고 연주를 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응원 받으시고 이신님과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강조하고 명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재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아 우리 동네는 재건축할 동네가 아닌데요. 신축한 분들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재건축합시다는 얘기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뭐 이말 정말 다 중단하고 재건축합시다 하는 말은 무슨 줄임말인고 하면은 재미있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 받읍시다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도 넘치는데 또 은혜를 달라고 하면 이게 욕심입니다. 은혜도 너무 많이 받으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나눕시다. 한번 죄송하지만은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재건축합시다. 재건축합시다. 재미있게. 건강하게. 은혜를 나눕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예. 요즘에 반갑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와 국가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한민족 부흥사 목사님들과 또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민족 부흥사회가 한 20년씩이 됐는데 이때야말로 왕성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에스겔 선자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에스겔 37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에스겔이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라 험한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바싹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뼈들이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푸른 초장 단단한 시냇가로 인도하신 것은 휴식, 회복, 그리고 다시 한번 은혜를 재충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러지를 않으세요.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유다 땅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그들은 자존심 대신 자괴감과 신세타령,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 선민의식을 헤딩게치고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타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선민이 그 지경이 됐느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부도덕한 생활,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보낸 그 문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중국 우한성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망하게 되느냐. 종교정책 시범지역으로 시진핑이 정하고 포퓰리즘으로 교회를 다 밀어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불을 들려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배당 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서 절을 하게끔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고 종교정책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독자들이 판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가서 고생한 것과 지금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과 고통에 빠져서 실망하는 이것과 우리들은 생각을 견주어서 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 우리 교계를 살펴보면 마른 뼈들만도 못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간 주간인가 기독교 영성 부흥 세미나를 했는데 왜 그걸 하게 됐는가 하면 무당들도 영성 얘기합니다. 영빨 있는 무당은 잘 나간다, 돈벌이가 잘 된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영빨이 세야 된다. 이게 뭐 보통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부자, 성공지향주의, 부의 이동,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민영화에 자기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기독신자들은 무리만 기독신자들 마음에 암송을 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벌써 옛날 부닥다리고 90년대 초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폭신한 쇼파에 눕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행복의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옛날부터 돈은 나의 목자시니 명예와 권세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읊은 다윗은 마음의 잔에 형감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쳤는데 황금을 따라가는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부르짖는 것은 뭐냐? 나의 잔이 통통 휘었나이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덕인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눈치 없는 목사로 낙인이 찍힐까봐 고민하더라고요. 왜냐, 설교 들으러 온 목사님들이 아닌데 설교를 하다 보면 뒤통수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단체가 생겨진 지 20년 만에 제가 말씀을 전거하게 되었고 제가 전철 7호선 7번 출구로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언제 또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전거할 기회가 올까 하다가 주책을 부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예약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마른 뼈들이 부활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입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진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진 않았습니다. 안 살아날 겁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무슨 엉뚱한 대답이냐?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속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어느 정치가 이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믿고 내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안목에서 속달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답변을 들으시고 기뻐하면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뼈들아, 네 뼈를 찾아가 연결되라. 그리고 그 위에 살을 덮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생기로 들어가라. 명령하면 살아나려 할 때에 에스겔은 안 되겠는데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하여 된다 안 된다 하지를 않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태어날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그 군대가 오늘 말씀 보면 부활한 사람들을 큰 군대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제가 본 성경에는 여호와의 큰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로 발돋움해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지 회복을 했습니다. 신앙 회복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신앙적 윤리 회복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영광의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도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진웅 동창 목사님, 칼빈대 이사장님이 오셨지만 제가 지나간 오랜가 미국에서 온 그 목사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진웅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유 목사가 앞장서시오. 나 혼자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봉사협회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역사에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편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선언하고
말씀 따라 움직이면 생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돗개가 똥개로 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똥개가 흙에서 나뒹굴고 흙에서 먹고 자면 진돗개의 특성이 유지돼요. 그런데 진돗개가 흙을 떠나고 시멘트 바닥에서 뒹굴고 먹고 자면 진돗개의 특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파충류가 아파트 15층 이상에서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진돗개가 진돗개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파충류가 죽는 것은 왜 그러냐? 지기가 있어요. 공기, 생기, 또 땅에는 지기가 있는데 지기를 떠나서는 특성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천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물질적 바이러스가 무서운 줄 아세요? 아니요. 정신적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 이것도 영적으로 악성 바이러스, 정신적으로 악성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퇴치 소멸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건져내는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셔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을 상징하지.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 나라의 백성되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리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음성으로 듣고 부활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바울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과거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 과거 역사는 찬란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역사적인 거울을 통해서 현실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사람은 나쁜 것을 좋게 만들고 슬기로운 사람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로서 강전에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기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에스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스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에스겔,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한민족 부흥사 협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제2의 에스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덴마크를 잘 아시지요? 덴마크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범 주인공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덴마크가 해체될 한국이었어요. 전쟁 주범으로 몰려서 전쟁 비용을 다 갚다가 보니까 덴마크라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덴마크가 한 6, 70년 지난 다음에 지상낙원, 낙농낙원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낙원이 될 수 있었느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준다면 그 덴마크에는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골이 나가서 보니까 노인네들은 투전하고 술타령만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주먹 다짐 싸움들만 하고 아이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쓰러기 통을 뒤집으면서 해치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때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골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물로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구두 수선공 안델스는 구두 고쳐주면서 생긴 돈으로 눈깔 사탕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에게는 내일이 있다. 배고파도 공부해야 된다. 배고파도 놀고 오다는 주경야독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델스는 꿈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룬드비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황폐한 우리 동포 심령 속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심자. 예수를 심어주자. 이 황폐한 조국 강토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자. 그 덴마크 삼총사가 드디어 해체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지상낙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키에르케골이 되든지 안델센이 되든지 그룹들이가 된다면 공산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를 저 만주벌판까지 회복시키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총신대단할 때 칼 바르트는 지옥 갈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갈는지 천국 갈는지는 내가 알고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각하께서 하실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칼 바르트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목사라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성도들이 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땅에는 아주 박식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능통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다 다리 하나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면 세상을 환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면 성경을 떠나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민족 부흥사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나원 목사님이 설교 준비 기본 자세 8가지 요구만 제가 차근차근히 낭독해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능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자.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낼까 조심하자.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전하여 거짓말하지 않게 하자. 간증할 때 침소봉대하여 거짓말 되지 않게 하자. 나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되게 하지 말자. 내 첫째 말 한마디에 청중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명심하자. 성경 말씀 한마디에 사람 심령에 생사가 달려있다. 지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목사 말 한마디야. 음식과 물질에 조심하자. 주님 대신 받는 것이니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 살피자. 이 복부를 위하여 입맛에 취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물질이나 선물에는 하등에 관심을 두지 말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작판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준비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 주여, 이한 시간에 주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 귀없는 구름처럼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애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게 하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묵상합시다. 덴마크를 부활시킨 삼총사를 기억합시다. 칼 바르트의 슬로건을 기억합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자세, 설교 준비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처신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마른 뼈들의 부활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한민족 봉사협회를 한국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한민족 봉사협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되게 하옵시고 거름돌이가 되게 하옵시고 칼 바르트가 되게 하옵시고 손양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